절기 입추인 오늘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100에서 200,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은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가 예상돼 걱정입니다.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는 물론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보다는 휴일인 내일 더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